와, 보이시죠? 지렁이 춤추는 거. 아, 지금 낚시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똥바람이 아주 가열차게 불고 있는데요. 예, 몇 번 신용만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쯔리박입니다. 오늘은 쯔리박을 대신해서 정확한 계산과 물리학을 바탕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런 컨셉으로 낚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는 계속 힘들어갖고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시방에 나와있는데요. 부표가 없는 곳을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여기도 부표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튼 일단 던져보고 밑걸림이 있으면 미련 없이 바로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발판이 무지무지하게 안 좋죠. 예, 이런 데서 발목 한번 돌아가면 허주님이 살아서 돌아와도 못 고칩니다. 예, 여러분들도 조심, 저도 또 조심,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랭이도 갈아줄 겸 밑걸림이 있나 없나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걸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물도 없는 것 제발. 오, 요 앞에서 걸리면 안 돼. 빠샤. 일단 걸림은 없는데 해초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 여기도 뭐 썩 좋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해루질 많이 하시던데 보시다시피 굴껍질이 많은 거 보니까 잘하면 왕건이 하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근데 상당히 조심해야지 돼요. 굴껍질이 칼날처럼 날카롭거든요. 해루질을 하실 거면 반드시 보호장구와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살짝 한번 쳤었는데 혹시 물고 있을지 모르니까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야! 어, 뭐 있나? 있긴 개뿔! 와, 보이시죠? 지렁이 춤추는 거. 아, 지금 낚시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똥바람이 아주 가열차게 불고 있는데요. 예, 몇 번 신용만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어떻게 저렇게 날지? 우와, 대박. 지금 요렇게럼 대충 그림 보시면 제가 어디쯤에서 낚시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시방에서 밑걸림이 없는 포인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으면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물때는 너무 좋은데 바람 때문에 아쉽게도 요거까지만 하고 낚시는 일찍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씨,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은 달아놨는데 울리질 않는구나. 경쾌하고 맑은 방울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네.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 자, 오늘은 그냥 시방의 원투 밑걸림이 덜한 포인트 하나 또 찾아낸 것으로 만족하면서 낚시는 여기서 일찍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어떻게 불가사리 한 마리 안 올라오냐? 어? 정말 4월은 잔인한 달 같습니다. 아이씨, 불행.